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두 번째 논쟁을 벌이는 중에 빌닷은 욥에게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내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에게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사실 욥이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빌닷이 말합니다. 첫째, 악인의 빛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의 걸음은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힌다는 것입니다. 넷째, 악인은 무서움에 쫓긴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인은 기근과 질병을 만나며 결국 사망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악인의 기업은 끊어지며 일곱째,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제 욥의 친구도 욥의 위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선과 악의 구분만 있을 뿐이고 그의 입술에는 남을 정죄하는 판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18장에서 19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5일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의 말씀 욥기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퍼붓는 말은 악담 중의 악담이요,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욥이 예전에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굶주리고 있다. 그의 병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악인의 뿌리는 마를 것이며 악인의 가지는 시들어버릴 것이다 등등. 빌닷의 이 언어에는 욥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그렇게 큰 재앙을 당해야 한다는 거친 언어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욥기 18장 15절입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요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라는 빌닷의 말은 악인의 처소에 유황이 뿌려져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욥을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황은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 공기 중에 가열하면 연한 청색 불꽃을 내며 탑니다. 의약품, 화약, 성냥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성경에서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도구로 사용되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고개 심판, 요한계시록의 유황불 붙는 못 등에 등장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고통은 욥에게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홀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욥은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인 하나님 뵐 날만을 소망합니다. 욥은 이제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서 철필과 납은 고대의 돌에 글을 새기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철필은 끝을 뾰족하게 만든 쇠로 만든 칼입니다. 납은 돌에 새긴 글씨에 납을 부어 보존할 때, 그리고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의 추로 사용됩니다. 또는 낚싯줄과 바다의 깊이를 잴 때 쓰는 측시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필과 납은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기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이는 되찾는다, 무르다, 구해낸다 라는 뜻으로 기업 물을 자, 복수자,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욥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구해내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욥이 바라고 소망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리라 라는 확신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